여기가 바로 관악산, 오늘 관악산 폐사지 역사문화 탐방에서 첫 번째 일명사지입니다. 이름은 보셨죠?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절터라는 뜻이에요. 일명사지는 이제 지자는 터지자고요. 그러니까 이름을 아직 몰라요. 근데 이 절은 언제 생겼냐? 요새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지 않죠. 신라 후기라고 그럽니다. 왜냐면 발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를 붙이기에는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. 발해와 신라,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. 그래서 위에는 발해도 우리 땅이니까 이 남북국 시대라고 요새는 그렇게 부릅니다. 그래서 신라 시대 후기 때 여기에 절이 생겼는데 조선 시대까지 왔다가 언제 파괴됐냐고 추측을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겁니다. 14세기 말. 그러면 언제예요? 1392년에 조선이 오픈을 했죠. 개국을 했죠. 그러면 아마 당시에 그 혼란한 시기에 폐사가 됐다가 중종 때 다시 중건을 했습니다. 그랬다가 17세기에 가서 다시 이 상태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절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절터죠.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. 3층 석탑하고 미륵불이 나왔는데 그걸 아까 저 보광사로 여기 그때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올라가서 놀았어요. 그런 거에서 내가 경기도 안성 사람인데 그런 게 막 깔려 있어. 그러면 막 올라가서 놀았다고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보물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아까 그 보광사에서 여기 있던 거를 보광사에 갔다가 보관하면서 이제는 자기 절에 보물은 지정 안 됐어요. 뭘로 다 이용하겠어요? 실용성, 영험성으로 이용을 하는 장식물이 돼가는 거예요. 자, 한번 둘러보시면 저기 개발한 절터가 있고요. 저 뒤에부터 시작해서 물이 들어온 배수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절터를 잡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? 물. 물이 있어야, 사람이 사는 곳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. 물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수도승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오늘 한번 들려보시면서 여러분이 저기 가서 이거 뭐야? 시산제. 시산제가 제사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기물에 재물에 손 대면은 부정을 타는 거라고 얘기했죠. 그냥 함부로 집어먹지 마세요.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우리는 이쪽으로 해서 바로 먹는 걸 먹고 합시다.